소비 트렌드를 예측한다는 것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첫 번째 트렌드의 영향 요인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과거에 어땠는지 얘기하고 두 번째로 현재 보이고 있는 패드와 마이크로 트렌드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년 2015년에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조건을 더해내서 이걸 결합시킨 다음에 소비 트렌드를 뽑아내고 그걸 분류해서 이름을 주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를 이제 시간 순으로 쭉 나열을 하면 첫 번째는 예측의 범위와 과정을 설계해요. 이게 1년짜리 예측이냐, 5년짜리 예측이냐, 또는 패션 쪽의 예측이냐, 기술 쪽의 예측이냐, 방송 쪽의 예측이냐. 그러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막 수집하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징후, 마이크로 트렌드를 포착해내고 이 마이크로 트렌드가 왜 뜨는가 하는 그 왜의 문제를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찾아낸 다음에 트렌드는요, 이름을 멋지게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고민해서 명명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한 것을 스텝 바이 스텝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트렌드 데이터 수집이죠. 그래서 트렌드 데이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차 데이터라는 건 내가 직접 조사한 겁니다. 내가 직접 설문조사하고 내가 직접 인터뷰하고 내가 직접 찾아낸 거죠. 2차 데이터라는 건 딴 사람이 한 거예요. 뭐 세계적인 트렌드 분석 기관이 했거나 통계청이 했거나 무슨 광고 회사가 했거나 그런 2차 데이터가 있고요. 그 각각의 1차, 2차 데이터에는 또 숫자로, 그러니까 엑셀이나 SPSS 같은 통계를 돌릴 수 있는 숫자로 된 데이터가 있고요. 그런 게 잘 되지 않는 그런 걸 정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 데이터.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모으죠. 그 중에서 역시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것은 저기 1차 데이터의 정성 데이터에 보면 트렌드 헌터 보고서, 트렌드 다이어리, 세그먼트 트렌드 리포트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래서 트렌드 다이어리를 모아요. 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내년도 트렌드 헌터 모집 뭐 이런 공고문이 늘 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1월 말일까지 트렌드 헌터를 모집을 해요. 그럼 저희 센터에 막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통 한 작년 같은 경우에 400명 넘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400명이 너무 많아서 보통 이제 학생보다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드려서 이제 그분들이 3월 달에 와가지고 저희하고 이제 교육을 같이 한번 받고 한 달에 한 장씩 트렌드 리포트를 보여주세요. 제가 트렌드 다이어리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8월까지 모읍니다. 그럼 한 200명 정도가 한 6달 정도 보내면 굉장히 1000개 넘는 키워드가 쌓여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트렌드 데이터와 징후를 우리가 충분히 모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아까 얘기한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아직 1월이라서요. 1월 말일까지 제가 트렌드 헌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 이메일 주소로 그냥 하고 싶어요 연락처 정도 보내시면 아마 저희 조교가 답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트렌드 데이터가 다 모이면 이제 거기서 징후를 포착하는 거죠. 징후를 포착하는 방법은 되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 스캐닝, 생활 교차 분석, 거리 문화 접근, 라이프스타일 분석, 모니터링, 표적 집단 면접, 델파이 등등이 있는데 이건 뭐 저희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내용이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그 아까 모인 이제 징후들에게서 핵심 가치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 국면이 제일 중요한 국면이에요. 무엇이 왜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따르는가 하는 그 핵심 가치를 하고요. 이거는 어떤 사례냐면 저게 이제 조금 뭐 고급 담배 인기고 와인 수입이 늘어나고 이제 이러면 저런 현상들을 쫙 이렇게 써놓으면 저런 현상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부르고요. 그 핵심 가치로부터 키워드를 만들기 시작하지요. 근데 키워드 만들 때는 이건 뭐 그 감도 많이 경험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나온 핵심 가치들에 이제 키워드를 쭉 붙여가지고 특히 이제 트렌드 코리아 쓸 때는 첫 글자가 그해 띠동물이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명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펠링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막 한 국어 사전, 영어 사전, 뭐 불어 사전 사전들 많이 갖다 놓고 동의어 사전 가지고 키워드를 잡아내서 나온 결과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고 제가 쓰는 트렌드 리포트입니다.